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숙하고 숨어 있다가 지금 검찰 수뇌부가 바뀌니까 검찰 수뇌부가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아, 나와 돌아다니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안 받고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연락을 끊을 텐데 청탁한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은 저희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오랭이가 떠간 이런 청탁성 뇌물들을 받아오면서 중독이 된 거 아닌가. 중독을 빼고는 그럴 수가 없다 저희는 판단하고 이 내용들을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뇌물을 받는 이런 대통령 부인 또 그걸 알고 묵인한 대통령 이런 사람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도 남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 정부입니다. 지금 김건희가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숙하고 숨어 있다가 지금 검찰 수뇌부가 바뀌니까 검찰 수뇌부가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아, 나와 돌아다니라. 내가 책임진다. 오늘 제출하는 것은 300만 원짜리 그 디올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수증하고 이 디올백 신품, 실물 사진하고 디올백을 받을 때 김건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같은 건 변호사님이 제출할 거고 오늘 고발인 조사는 그동안 어느 서울의 소리도 보도하지 않은 명품백 보도는 명품백을 보도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과연 청탁 그걸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등등을 우리가 진술할 거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과연 김건희 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개는 못하지만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하는 이유는 지금 최재형 목사 고발인 조사 때 검찰 인사가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건 대한민국 어떤 검찰 인사상 없는 최초의 파렴치한 저는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 지검의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검에 지금 오늘 추가 고발장을 낸 것도 대검의 이원석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의 어떤 그런 그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른 수사팀으로 내려보내든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그쪽에 제출한 거고요. 앞으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는 우리 공익이 있는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비리 내용들을 수도 없이 서울의 소리가 제보를 받아왔고 보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로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에는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실 채용을 해준다고 여러 사람이 주변 정리를 하고 뭐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를 그만두고 직장 다니던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 아주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한테 제보를 받고 등등 이런 우리가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잠입 취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좀 달라질까 했는데 주는 대로 다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안 받고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연락을 끊을 텐데 청탁한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은 이런 저희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오랭이가 떠간 이런 청탁성 뇌물들을 받아오면서 중독이 된 거 아닌가. 중독을 빼고는 그럴 수가 없다 저희는 판단하고 이 내용들을 기자분들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 이런 어떤 뇌물을 받는 이런 대통령 부인 또 그걸 알고 묵인한 대통령 이런 사람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역사적인 이런 교훈도 남기고 지금 잘못이 있으면 이명박근혜도 감옥 갔듯이 김건희와 윤석열도 당연히 감옥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번 김건희 그 어떤 뇌물수수권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정말 냉정한 그런 기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찌라시라고 받아보신 기자 있으세요? 명품 수수 보도가 난 이튿날인가 용산발 찌라시가 쫙 돌려졌는데 이걸 나도 최재형 목사한테 내가 구입을 해서 봤는데 이건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건 이건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걸 그 찌라시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찌라시가 어디 있어? 저기 정장 찌라시 하나 줘봐요. 그래서 이 찌라시 내용 중에 이거는 최재형 목사는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 용산발 찌라시인데 이 중에서 청탁이 하나 완성된 게 있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요. 김건희 씨가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나왔는데 오늘 제출할 겁니다. 추석 선물을 받았어요. 2022년도 추석 선물인데 일반 추석 선물과 다르게 시계가 들어있는 추석 선물 받았으니까 이건 뭐 사소한 작은 부분이지만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 찌라시에 자백한 내용이라고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찌라시들 다 구입 볼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보내달라 보내드릴게. 뭐 뭘 요구했다, 뭘 귀찮게 했다, 또 스토킹을 했다 했는데 그 내용에 스토킹이 들어가니까 누가 또 스토킹으로 고발도 했죠.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이것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VIP 초청 받았죠. VIP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150명만 가는 VIP 초청 받았죠. 근데 최재형 목사가 뭐 재계의 건물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이것도 김건희 측에서 아마 최재형 목사가 초청해달라고 말 안 했으면 초청행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사진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찍은 사진들도 오늘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수사하라고 주긴 주는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줄 건 주는데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 제공한 이후에 정말 그 확실한 내용들은 추후에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보도를 통해서 또 특검을 할 수 있도록 각 야당들한테 제출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일을 할 때 꼭 뭐 이루어진다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뭐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최소한 후손의 심판은 두려워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사 쓰면 지금은 다 남지 않아요. 그러면 손주들도 볼 텐데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도 두려워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가 일어난 거고 인사가 일어난 거고 뭐 당장의 국민의 여론도 두려워지 않는 이런 후한무치한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정대대 회장님 이리 오세요. 이분은 20년 동안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는 5년 2000년 1월 4일부터 윤석열 방송을 해서 5년째 200몇 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기자분들은 모를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주요 쟁점은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물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을 것 같고 결국 그 물품이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거고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패방지법상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상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사청탁이 이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게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제 뇌물죄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점이 이 사건에선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해 주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초신 이제 그 검찰로 들어가십니다. 예. 잘 다녀오실 거고 아마 3시간 정도 이제 조사하시고 나오시면 또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